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 많은 세월 진짜 그 고통만 당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간 게 저는 지금 한인의 죽음. 이 가정 파괴금은 그래도 저것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두 다리 뻗고 잘 생활하고 잘 자고 잘 참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 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체육계에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자 정부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 등 심석희가 무차별적인 상습폭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3년 만에 슬그머니 징계가 풀렸고 지금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을 당했는데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통해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돼 다음 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합니다. 마찬가지겠지만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이게 결국엔 다 유명무실하거든요. 빙상연맹만 봐도 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다 모든 걸 쉬쉬하면서 덮으려는 게 많고. 이를 묵인한 대한철인 3종경기협회,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고 최숙현 선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폭행, 폭언에 대해 신고를 하고 조사를 독촉했지만 하염없이 시간만 끌었고 대한철인 3종경기협회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비리를 발본색 원하지 않고 오히려 고 최숙현 선수 부친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정모 감독이 수년 동안 훈련 중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양은 허벅지는 물론 등과 팔, 얼굴까지 온몸을 맞았습니다. 선수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최인철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사퇴했습니다. 저는 새카맣게 피멍이 질 정도로 막
유도 선수였던 신유용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코치였던 손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허벅지를 바로 차고 허리를 바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가지고 상황을 정리하고 단죄를 해야 할 이 모협회가 오히려 거기에 참석한 장례식장에 참석한 다른 선수들, 동료 선수들한테 입단속을 시켰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거기 참석해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녹취를 한 지인이 계십니다. 증거 자료로 갖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의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를 굉장히 욕보이는 말까지 했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참고 버텨라. 이게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저는 정말 주먹부터 날아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은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더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자식, 내 목숨보다 중요한 내 딸 자식이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노력을 하기는 커녕 덮으려고만 하는 그 담당자 인터뷰 중에 내 눈물을 안 흘렸고 내 작정인데 그 상황에서 대성 통곡을 해도 내 딸 살리도록 그때 그리고 뭐 거의 그 이후로 우리 집 사람은 반 실신을 했어요. 실신하고 영안실 그 저 분향실에서 3일 그 장례 끝까지 하는 동안 울고 숙현이 얼굴만 보고 딸 살리도 눈길도 안 주고 누가 손을 잡아도 숙현이 얼굴만 보고 이 가정 파괴물을 어떻게 해야 돼서 한 가정을 그래도 숙현이는 어릴 때부터 진짜 뭐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막 한국녀 가면 한국녀 주고 팀닥터비 가면 팀닥터비 주고 진짜 이거 운동 이런 선수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요 1, 2천 가 안 됩니다. 여 미덕 투자했는지도 모릅니다. 영양제 섬이야 되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 많은 세월 진짜 그 고통만 당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간 게 저는 지금 한이 맺히고 이 가정 파괴금은 그래도 저것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두 다리 뻗고 잘 생활하고 잘 자고 잘 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터뷰 때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 넌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뚝뚝 털